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입술 관리하는 방법이랑 립스틱이나 틴트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해명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아무래도 첫 영상이 쌍수 영상이다 보니까 DM으로 성형 정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입술 필러 맞으셨어요? 보다는 거의 입술 필러 어디서 맞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입술은 진짜 제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소중한 입술인데,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님들 외에도 되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도 지금 입술 필러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소문으로 물어본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어렸을 때도 입술 도톰했는데 왜다 물어보지? 그래서 제 과거 사진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제가 입술을 있는 입술도 세상 얇게 그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바탕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보이는 게또립 메이크업이고 하니까 립스틱 예쁘게 바르는 방법까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입술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옛날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전에 립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제품은 요거 세컨 디자인 거 퍼스트 립밤, 이렇게 단지형이에요. 이렇게 약간 바세린처럼 떠지는 그런 제형감인데, 주무시기 전에 민낯 피부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 립밤을 듬뿍 바르고 자는데 어떻게 케어를 하는 건지 제가 입술을 지우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을 지우고 나면은 이렇게 딱 맨입술이 나오는데 엄청 듬뿍 발라요. 어느 정도로 듬뿍 바르냐면은 한번 바를 때 거의 요 정도? 요 정도를 입술에 그럼 립 마스크를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진짜 많이 얹고 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해주면은 딱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떡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르르 스며들면서 좀 탱글탱글한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여기 있을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각질을 벗겨내는 느낌으로 면봉으로 해가지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게 각질이 알아서 우수수수 잘 떼밀려 나오듯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각질이 이렇게 이 면봉에 다 묻어가지고 약간 떼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글로우픽 그거에서 1위 수상을 했대요. 그리고 패키지도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고 인체 적용 시험 완료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요만한 이렇게 큰 립밤이 3개인데 18,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에 6,000원꼴밖에 안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다른 립밤들보다 확실히 양이 많아요. 15g이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그냥 막 얹는 용으로 듬뿍듬뿍 바르고 나이트 케어용으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입술을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드디어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 인생템 영상 올렸잖아요. 인생템 영상 올렸을 때 블러셔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약간 너무 웜톤에 치장된 느낌이 있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쿨톤 구독자라면 조금 서운하겠다 싶은 거예요. 실제로 약간 쿨톤들한테는 쓸만한 아이템이 없네요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입술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 때 그라데이션 하기 좋은 조합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웜, 쿨둘다 준비해서 왔어요. 웜톤일 경우 약간 요런 뽀송뽀송한 타입 쿠션 있거든요. 롬앤 쿠션. 저는 요거나 아니면 헤라 블랙 쿠션처럼 약간 뽀송뽀송한 제형의 쿠션으로 해가지고 입술 주변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흉을 살짝 뺀 상태로 이렇게 톡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약간 조퇴 메이크업 느낌? 약간 아픈 사람 느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먼저.
그 다음 이제 립 베이스로 쓰는 컬러도 되게 중요한데 약간 저는 베이스인 경우에는 흰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너무 붉거나 뭐 너무 핑크끼거나 이렇게 좀 뭔가 뚜렷한 색깔을 가진 경우에는 메인 립스틱의 컬러를 해치는 거는 베이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웜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 베이스로 이거 레어카인드 토스트 베이지 이거 되게 추천해요. 저도 유튜브 보고 구매했었던 제품인데 약간 요렇게 토스트 베이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약간 누드 베이지 같은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단독 발색으로 하면은 조금 밍밍한 감이 있는데 이것만큼 웜톤 베이스로 좋은 립이 또 없어요. 제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립은 저희가 좀 입술을 도톰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버립 하듯이 발라줘야 돼요. 사실 망쳐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옅은 컬러들이어가지고 양을 많이 한 다음에 스머징을 해가지고 좀 오버립처럼 연출하기가 좋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듬뿍듬뿍 발라주면 되는데 저도 원래 입술보다 이쪽에 지금 조금 더 많이 좀 오버로 발랐거든요. 베이스 립을 고르실 때는 약간 벨벳 질감이 좋아요. 왜냐면 촉촉한 거를 베이스 립으로 써버리면은 그 다음 메인 립의 지속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번지면서 입술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뭐 스머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띡 바르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가운데, 아이고, 욕하는 거 아니고요. 예, 네,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쫙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문대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만 문댈 게 아니라, 여기 옆부분도,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발라놓고요. 그 다음, 웜톤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 유명템. 맥 칠리. 칠리도 단독 발색으로 바르면 조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안 깔고 바르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예쁘게 한번 깔아놓으면은 호루라기 등장. 입술 안쪽에다가요 이렇게 세 번 정도 왔다 갔다를 해요. 그다음 위에도 이런 식으로 입술 안쪽에다가만 이 정도 면적으로만 딱 발라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두 번 정도 음파음파를 해주시고 이 욕하는 거 아닌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요 경계 여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살살살살 힘을 빼고 스머징 해주고 톡톡톡 두들기고 스머징 해주고 톡톡톡 두들기고 이런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쪽까지 필수로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짠! 이렇게 하면은 웜톤 그라데이션 립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확실히 맨입술이랑 비교했을 때 입술이 확 두꺼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립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원래 갖고 있던 입술의 장점을 훨씬 더 부각해서 이렇게 입술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쿨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좀 조퇴 좀 시켜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시고요. 제가 진짜 쿨톤이신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립 베이스 컬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CE 벨벳 립 틴트의 고 나우라는 컬러거든요. 제가 오늘 쿨톤 분들도 서운하시지 않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블러셔도 웜쿨 둘 다 많이 쓴다는 베네피트 단델리움 발랐어요. 잘했죠. 이것도 아까 레어카인드 제품처럼 뽀송뽀송한 벨벳 제형이고요. 흰기 섞인 플럼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만 쓰기에 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좀 쨍한 쿨톤 립 같은 컬러들은 다 얘를 깔고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듬뿍듬뿍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듬뿍 많이 많이 발라주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손으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스머징 그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저랑 같이 파우치 털기 찍었던 그 바비브라운 매니저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라즈베리 럭스매트 립 컬러 라즈베리 컬러거든요. 요게 보니까 컬러가 진짜 예쁜데 약간 쿨쿨한 색깔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딥한 톤 같은 요런 조금 베이스 없이 바르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제가 요거랑 발라봤는데 조합이 개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요 정도 면적까지만 딱 발라주시고, 그 다음, 요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쿨톤 오버립도 완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자기 전에 주 2, 3회 정도 립밤을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요 면봉으로 해가지고, 여기 입술 끝에 부분부터 쭉 밀어가지고, 각질을 슥슥 벗겨내주고, 바탕이 딱잘 잡히면은 좀 뽀송뽀송한 타입의 벨벳 쿠션 같은 걸로 톡톡톡톡톡. 컬러는 듬뿍 묻혀서 입술 전체적으로 많이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은 스머징, 그다음 안쪽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쓱 음파음파 해주시고, 힘 없는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스머징하고 두들기고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약간 예쁘게 그라데이션된 약간 오버립 느낌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 방법대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과분하게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진짜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